실전 롤 중이에요. 롤 말고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. 또 이제 저희 선수들 피드백도 해줘야 돼서 또 게임도 봐야지 제가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. 예, 저는 e스포츠 에이전시 대표로 있고요. e스포츠 에이전트 일을 선수를 대변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선수의 외적인 걸 컨트롤해주고 기타 다양한 부분의 모든 업무까지 매니지먼트 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선수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핑겐 선수, 중국의 제카, 에이밍, 바이퍼, 김정수 감독 이런 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e스포츠의 에이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제가 게임을 아무래도 시작한 시기가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좀 나이가 조금 있을 때 시작했더라고요. 결국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게이머로 본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좀 아무래도 뭐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장점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코칭 스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마추어 팀을 꾸준히 운영하다가 바로 프로팀으로 코칭 스텝으로 가서 합류하게 됐습니다.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기본적으로 랭커가 있거든요. 랭커가 있는데 그 랭커에서 아이디 옆에 나이를 붙여요. 06,000 글러브 이런 느낌으로 붙이는데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이제 기반으로 했을 때 티어 점수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솔랭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오프 테스트를 보더니 온라인 테스트로 해서 계약으로 이미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게임하고요. 실제로 밥 먹으면서도 대회 영상 보는 경우도 많아요. 네, 그냥 남들이 봤을 땐 게이머의 삶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랑 좋을 수 있는데 네, 똑같은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이만 여만 할 수 있는 완전 올인된 삶이에요. 네, 억압도 많이 받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저는 저희 소속 선수들한테는 여자친구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. 이게 뭐 딱 전성기가 정해져 있는 또 스포츠다 보니까 전성기 때 관리를 너무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요.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게임만 시키니까 걱정도 많이 되죠. 언어만큼 중요한 부분은 진짜 크게 넘는 것 같아요. 외적으로 봤을 때 예,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소통 능력. 예, 선수랑 소통해야 되고 구단과 소통해야 되는데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선수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절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새 최근에 대학교에서 e스포츠 학과가 이제 개설이 되고 있고요.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스포츠에 있는 수업과 그다음에 e스포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직의 업무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신적인 프로적인 마인드가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코칭 스태프가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똑똑한 것 같아요. 특히 한국 분들이 게임을 분석하는 능력과 그 게이머를 어떻게 또 안에서 가르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뭐 한국인인 한국인 선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게임을 하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e스포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요. 그 대신에 만만히 보시지 말고 준비를 잘 하시게 되시면 어떤 거라도 기회는 오실 것 같아요. 지금 경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스포츠 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훨씬 경쟁력은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뭐 시작하는 문턱은 아직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심이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준비를 잘 하시게 되신다면 e스포츠 분야에 도전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요. 네, 그 대신에 뭐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만 조금씩만 생각을 하고 네,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e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, 많은 이제 풀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